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드디어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개미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월간 운세 많이 기다리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선 간단하게 매주 어차피 주간 운세의 디테일함은 여기에 집어넣지 않으려고 해요. 천간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흐름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미월은 총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음력을 언급하지 않고 항상 양력 위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윤달 언급하시는 분들 댓글로 답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의 작년부터 윤달에 대한 답을 드린 것 같아요. 예, 간간이 계속 댓글로 올라오는데 음력, 윤달 모두 문의조차 앞으로는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양력 위주로, 절기 위주로. 사주는 절기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달, 음력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개미월을 보시면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7월 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7월 7일은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고 양력으로 8월 7일 입추가 들면서 이 달은 끝납니다. 4, 5, 미가 여름입니다. 양력으로 5월 5일부터 입하라고 해서 이때부터 여름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끝달이 바로 미월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간도 보시면 7월 7일 자정부터 해서 8월 7일 오전에 끝납니다. 자, 그래서 7월 첫째 부분은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9일 동안 정화라고 하는 천간이 작용을 합니다. 매우 뜨겁겠죠. 그리고 7월 16일부터 짧은 3일 동안은 을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약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 저희가 월별 운세가 계속 바뀌긴 합니다만 큰 틀인 이 경자년 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월의 운이 절대 이 경자년의 운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 금전운이 떨어졌던 분이 어떤 월별 운에서 금전운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해서 일확천금을 거머쥐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장장 18일 동안 기토라고 하는 글자가 힘을 씁니다. 빛을 덮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순서는 정을기 지장간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갑목일간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만세력을 무려 만세력 어플에 넣고 돌렸을 때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바로 본인의 일간입니다. 그럼 갑목일간 분들께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선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오늘 보시면 상관에 해당하는 정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갑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몸이 굉장히 바빠지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여유가 희생을 당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매우 바빠지고 또 정신적인 여유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민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 7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3일 동안 을목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죠. 이때는 갑목일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복잡하고 또 시끄럽고 어떤 다사다난한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7월 19일부터 무려 8월 7일까지의 장장 18일 동안 이때는 기토라고 하는 정제가 들어옵니다. 불안했고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이 짧은 기간이 지나면서 바로 18일 동안의 기간은 이제 수습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사건 사고들을 수습을 합니다. 또 점차 주변의 일들이 안정화되어 갑니다.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흐름을 보시면 일단 요 중순 위주로 해서 3일 동안이 굉장히 뭔가 빵빵빵 터질 수가 있으니까 갑목분들은 이때만 조금 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목으로 넘어갈까요?
네, 을목일간 분들도 역시 큰 덩어리는 똑같아요. 7월 7일부터 한번 볼게요.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정화라고 하는 이 글자가 식신에 해당이 되죠. 9일 동안 어떤 영향을 펼치는지. 우선 결과물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공모전이라든가 오디션이라든가 지금 뭔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분들,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상반기에 모든 투자와 노력을 부으셨던 분들은 이 7월 7일에서 7월 16일에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다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결과물이 허사가 될 수 있고 또 실컷 애썼던 결과물을 엉뚱한 사람의 공로로 빼앗길 수 있어요.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번거롭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의 약 3일 동안은 비견이 들어와 있죠. 을목이 영향을 미치는 구간인데 오랜만에 내 편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록 기간은 짧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한 만남이 이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 즐거운 기간입니다. 좋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이죠.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의 기토가 영향을 미치는 이 18일 동안은 을목이 기토를 만난 거죠. 이때는 이제 편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천간에서 안착할 환경을 드디어 찾아서 안주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해왔던 계약이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이 월초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았다고 친다면 7월 19일부터 8월 7일 사이에는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게 되고 불안을 벗게 되고 또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느긋해집니다. 을목분들은 뒤로 갈수록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병화. 자, 병화분들 보겠습니다. 역시 맨 처음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병화가 정화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겁재가 지금 천간에서 만나진 건데 약 9일 동안 이렇게 16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크게 이동을 하신다거나 크게 변화가 들어옵니다. 일적으로 간섭을 심하게 받아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일궈놨던 결과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그럼 7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어떠한가? 이때는 병화가 을목을 만났습니다. 즉 정인을 3일 동안 만난 셈인데 을목이라고 하는 날아오르는 새한테 이 병화가 환한 빛을 제공을 해주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윗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전체적으로 조직에게 이득을 주는 실적과 평가가 높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을 하지 않고 휴가를 잡았어요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본인이 부재 중이더라도 이런 평가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럼 19일부터 8월 7일까지의 장장 18일 동안은 이 기토라고 하는 상관이 들어온 기간입니다. 해가 이 기토라고 하는 전답을 환하게 비추는 기간이에요. 일궈놨던 터전의 작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기간이고 또 자신의 계획대로 오랫동안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갑니다. 이 기간 안에 어떤 시험이 있다거나 뭐 어떤 중대한 계약이 있다거나 어떤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일간 정화로 넘어갑니다. 자, 정화분들도 보시게 되면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가 일단 정화가 정화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비견이 들어온 부분이고 9일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에서 합당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지난 상반기 동안 좀 외로웠던 분들은요. 외로웠던 지난 시간을 보상을 받는 것처럼 내 편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좋은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화가 3일 동안 영향을 받을 텐데 편인이에요. 순간적으로 기운이 샘솟습니다. 또 긍정 파워로 멘탈이 바뀌게 되고 본인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기운을 뿌려댑니다. 역시 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듬뿍 주겠죠. 그럼 19일부터 8월 7일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글자가 18일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글자는 정화 입장에서는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연애 중인 분들은 상대방에게 지쳐서 이별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찾는 거죠. 그리고 애써서 쌓아온 결과물들을 일부러 자신이 정리를 해버립니다. 정리하고 이별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공으로 실컷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돌려버려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위에 상사분한테 그 공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동안의 노력들을 그냥 정리해버리고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질러버리는 거죠. 아마 떠나기 위해서 어떤 정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지긋지긋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월 마지막 하순에 8월 7일까지 정화는 스스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정화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 정화는 이 정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정화입니다. 그럼 이제 무토 구간을 보겠습니다. 자,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죠. 이때는 무토가 정화를 만난 구간이고 9일 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네, 정화는 여기서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적인 변화가 들어와요. 내가 준비를 미처 못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7월 16일부터 19일 동안은 을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약 3일 동안이고 정관이라고 하는 제압을 받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원칙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가만히 정진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때 휴가를 잡지 않고 일에 열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는 기토라고 하는 글자가 18일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글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겁재성이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수습을 해주게 될 수 있어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또 내 일보다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일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이 소중한 힘을 누군가에게 제공을 해주고 나의 어깨를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토 볼까요?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정화가 들어왔어요. 그럼 기토가 정화를 만나는 거죠. 편인입니다. 당장 9일 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이 7월 16일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기토 일간분들은 일의 완성을 맺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늘어나요. 일 처리를 어떤 마감 기한까지 채워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방해를 받고. 그리고 7월 16일부터 19일 동안은 을목이라고 하는 편관이 들어옵니다. 3일이라서 좀 짧죠. 혼자서 차지해야 하는 어떤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가로채임을 당할 수 있고요. 또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독하다는 느낌을 받기 힘드실 거예요. 또 초대를 하거나 본인이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다른 사람의 초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계속 일이 생기는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이제 본인의 글자이기도 한 이 기토가 기토와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요.
즉 비견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18일 동안 이렇게 이어지죠. 외부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대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특히 뭐 본인이 연예인인데 어떤 가십거리 또 실제 본인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진짜 헛소문 이런 것들이 연예 뉴스 기사로 떴어요. 그런데 대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만이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싶은 것에는 말과 행동에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강하게 나서도 되는 부분이에요. 물렁물렁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경금으로 넘어갈게요. 네, 대략적인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경금 입장에서도 보면은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관에 해당하는 정화가 들어와 있고 9일 동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경금이 정화를 만난 거예요. 제대로 된 결실을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이 개묘월 자체가 이 경건분들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결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오랫동안 공들인 일이 제대로 빛을 발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거죠. 그럼 16일부터 19일까지는 을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3일 동안 영향을 미치는데 이 글자는 정제성입니다. 금전운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특히 경건분들께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때 집중적인 투자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으세요. 괜찮은 실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럼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는 기토 글자가 18일 동안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정인입니다. 개인적인 성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힘이 생길 만한 기쁜 일들이 연달아서 빵빵빵 터집니다. 또 업무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랑이라던가 인간관계에서도 행복한 사건들이 생기는 겁니다. 경금분들은 아주 이번 달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다. 날짜 잊지 마시고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신금일간 보겠습니다. 자, 신금일간 분들은 7월 7일부터 16일까지의 이 9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정화라고 하는 편관이 들어왔어요. 신금이 이렇게 정화를 만나게 되면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애써서 완성한 작품을 도둑을 맞는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흉한 사건을 겪을 수 있는 좀 조심해야 하는 구간에 속합니다. 흉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최대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짧지만 16일부터 19일까지의 을목이라고 하는 편제가 들어왔죠. 신금이 을목을 만난 구간입니다. 생각지 않은 어떤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짧아서 아쉬울 수 있는데 여행의 기회도 생길 수가 있고 금전운의 아주 소액의 행운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짧지만 그럼 19일부터 8월 7일까지의 기토가 들어온 이 부분은 편인이 들어온 구간이죠. 자, 신금이 기토를 만났습니다.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좋은 일로 이동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빚 때문에 타지로 일자리를 구해서 가게 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행복을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저당 잡힌 상태에서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현재 자가집을 팔고 이동을 하시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수는요. 역시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정화가 이렇게 들어왔죠. 네, 이 부분은 정제성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9일 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나답지 않은 행동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좋은 쪽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수 있고 이때 평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16일부터 19일까지는 을목입니다. 을목은 여기서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다행히 3일 동안 영향을 받고 또 후배에게 더 좋은 기회를 내가 열어주거나 희망을 주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부모님은 현재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또 누군가의 제자리를 찾아주게 됩니다. 내가 선배인데 후배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거나 어떤 추천서를 써주게 된다거나 누군가의 인생을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그럼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의 이 기토가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기토는 정관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18일 동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을 지키지 못해서 이 신금일간, 죄송해요. 임수일간 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넘는 바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또 누군가의 삶에 내가 개입을 해서 결과가 심하게 틀어져 버립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일에 내가 나서게 되고 개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조심하시는 것이 좋은데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인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상황 좀 지켜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수일간입니다. 자, 계수일간 분들께 개미월은 자신의 글자가 들어온 달이죠. 그럼 그 첫 번째 구간으로서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보시면 계수가 정화를 만났습니다. 여기서는 편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9일 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크게 계수일간 분들께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변화가 들어오고 또 금전운에 활발한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인들과 식사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존중받고 대접받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구간이 되겠네요. 그럼 16일부터 19일까지는 을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는데 계수가 을목을 만났다는 이 의미는 식신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3일 동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생각만큼 계획만큼 나의 결과물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다각도로 방해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변화가 좀 많겠죠. 활동도 위축됩니다. 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19일부터 다음 달 8월 7일까지 기토가 들어왔네요. 기토가 들어왔고 이 부분은 편관이 들어온 부분이고 18일 동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오랫동안 공들였던 일의 결과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자기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때 오해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 왜곡되어서 전달이 된다거나 내가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들이 만들어져서 내 귀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의 개미월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상담 신청 문의는 위에 있는 문자로 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환영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거기 상담 신청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꼭 읽어보시고 미리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료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담은 유료 상담입니다. 네, 한 달 동안 또 힘내주시고요. 예, 뜨거운 여름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도 잘 이겨내고 저희 또 8월달 운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